현재 제주도에 살고 있는 30대, 현재는 백수인 남자입니다. 제가 게임 개발자를 시작한 계기는 제가 뭐 코딩을 좋아해서는 아닙니다. 대학교 전공이 컴퓨터공학과였고, 전공을 살려서 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전에 뭐 공무원도 준비했었고, 공기업도 준비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벽이 너무 높다 보니까 포기하고 그냥 전공을 살려서 게임 개발자로 취직을 하게 된 경우입니다. 일단 저는 2년 차 정도 됐었는데 신입이었어요. 급여는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그냥 최저시급 책정해서 185만원, 다 떼서 185만원이었습니다. 중간에 한번 계약이 잘 체결이 돼서 뭐 추석 때 이렇게 보너스로 100만원이 더 나온 적도 있었고, 그리고 저는 나라에서 운영하는 신입을 뽑으면 회사에 뭔가 이득이 되는 이런 전형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어서 조금 더 책정돼서 한 1년 정도는 기본 185만원에 한 30만원 더해진 가격으로 좀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한200 정도 받았고, 다 떼서 200 받았고, 이제 그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그냥 최저시급 185만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은 딱히 뭐가 없었어요.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친구들한테 얘기하곤 했는데, 아침에 회사 들어갈 때 인사와 퇴근할 때 인사 빼고는 거의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낸 적도 많습니다. 대화가 많은 것도 아니고, 일단 제가 다녔던 직장은 8명이 채안 됐습니다. 그렇다고 안 친한 건 아니었습니다. 왕따 당하고 이런 건 아니었고, 그냥 전반적으로 회사 자체가 그렇게 대화가 많은 회사가 아니었어요. 각자 자기 일만 하면 됐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편했어요. 밥도 뭐 따로 먹어도 상관없었고, 그만큼 자유는 있었습니다. 권고사직을 예상하지는 못했습니다. 날벼락처럼 대표님이 저를 부르셔서 권고사직 쪽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셨고, 낌새도 몰랐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약간 시그널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될지 몰랐다면 아마 몰랐을 거예요. 저는 또 작은 회사여서 소문이라는 것도 없었고, 예, 뭐 이런 찌라시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아예 없기 때문에, 네, 예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권고 사직 받았을 때는 그냥 좀 멍했어요. 딱 들었을 때 뭐지? 진짠가? 그리고 이제 시간이 조금 흘러갈수록 현실 직시가 되면서 큰일 났다 뭐 이런 생각도 당연히 들었고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약간 후련하다? 왜냐면 저는 2년 동안 하면서 나갈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좀 적응하고 돈 벌어야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고 지날수록 아, 이 회사에서는 미래가 없다, 빨리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히려 회사 입장에서 저를 자른 게 살짝은 고마웠던 느낌도 조금 있었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나갈 거였기 때문에. 경영상의 이유로 잘렸지만,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저희 회사는 무슨 게임을 만들어서 파는 느낌이었어요. 주로 파는 곳은 동남아 쪽 시장이었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우리 게임을 괜찮아 하면은 그쪽에서 그걸 사면서 저에게 돈이 들어오는 이런 겁니다. 그 계약 체결도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아마 사비로 월급을 주신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돈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회사 내에서. 그 회의 시간에 듣기로는 자기 뭐 어머니에게 돈을 빌려서 줘야지 뭐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긴 한데, 그냥 단순히 회사가 잘 운영이 되지 않아서 잘린 겁니다. 권고사직 퇴사할 때 주의할 점이 좀 있는데, 사직서를 쓰거든요. 경유 사유를 적는데, 자발적 퇴사 이런 말 들어가면은 실업급여를 못 받으니까,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받을 수는 있는데 회사에서 안 주려고 하면 이거를 빌미로 해서 안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그렇게 적었다가, 그 회사 나오기 전에 제가 말하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적으면 실업급여를 못 받는데 이렇게 적으면 안될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 지금 퇴사하고 나서 그 서류 같은 걸 제가 다시 볼수 있거든요. 거긴 제대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받았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권고사직을 받았을 때 실업급여를 받는 게 이제 최우선이기 때문에, 왜냐면 생활을 해야 되니까. 사유를 제대로 적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제 발로 나간다는 약간 뉘앙스나 뭐 그런 표현은 없어야 된다. 네,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저는 권고사직 받기 전에도 회사를 나가고 싶었습니다. 그 이유는 발전 가능성이 없었어요. 공무원 같은 게 아니면 자기 경력을 쌓고 이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직 자체도 사실은 자기가 뭘 배워야, 뭘할줄 알아야 경력을 이렇게 내세우고 갈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2년 동안 하면서 제가 제 스스로 할수 있는 게 없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당연히 뭐 가르침을 받는 것도 없었고, 네, 그냥 발전이 없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 끝이다. 그래서 좀 부담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저에게 할당된 업무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 업무도 뭐 공부하면서 당연히 해야겠지만, 인터넷 찾아보면서 합니다, 개발자들은. 근데 그걸 하면서 이건 약간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 와서 그냥 하면 할수 있다 이런 느낌이 엄청 강했어요. 그래서 이직할 때도 분명 내가 할수 있는 건 없을 것 같아서 업무 중간중간에 막 공부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전공을 어떻게 살려야 될까? 근데도 부족했고, 그래서 나가야 할 생각은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2년 동안 회사 생활하면서 역시나 가장 어려웠던 거는 배움이 없던 거입니다. 처음에는 이게 워라밸이 잘 지켜지는 것 같았었어요. 제 시간에 퇴근하고, 업무 스트레스도 없고, 뭐 급여도 받고, 컴퓨터 공학과에서 뭐 IT 개발, 코딩 개발자라고 하면은 그래도 내가 뭔가 하고 있다는 느낌은 매우 강했었는데, 역으로 이게 제 발목을 잡더라고요. 이게 힘들었습니다. 내가 뭘 하고 있다는 느낌이 없었어요. 그냥 발전도 없었고, 이대로 가다가는 진짜 굶어 죽을 수도 있겠다. 언제 잘릴지 모른다는 생각도 있겠지만, 이 회사가 영원할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라도 뭔가 잘해야 되는데 배우는 것도 없어서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미래가 없는 불안한 느낌. 이게 진짜 정말 힘들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백수인데, 저의 일과는 딱히 뭐가 없습니다. 이게 취준생 때 경험이 있어서, 자기가 이렇게 하루 계획을 세워놓지 않으면 나태해진다는 경험이 있어서 생각보다 아침 조금 일찍 일어나서 한 8시쯤에 일어나서 운동도 하고 책도 읽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그냥 취미생활 하고 있어요. 뭐 당연히 구직은 알아보고 있고요. 근데 제가 제주도에 살아서 이 전공을 그래도 살리고 싶은데 딱히 IT 회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이제 받을 거기 때문에 다시 또 취직 준비를 해야겠죠. 그냥 아침에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그냥 운동, 공부, 괜찮은 회사 찾기.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딱히 뭐 없어요. 친구들도 만나기 힘들고 다들 출근하기 때문에 네, 그냥 평범하게 백수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퇴사 후 느낀 점은 지금은 후련합니다. 한달 지났거든요. 이제 실업급여도 받게 됐고, 이제 퇴직금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왜안 주는지 모르겠어요. 뭐 돈이 없다고 하는데 일단 후련합니다. 회사를 알아볼 때 이제 가장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게좀 있긴 있습니다. 일단 지역이고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하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월급을 제때 주는가? 이거는 알 수는 없겠죠. 근데 가서 면접을 보거나 분위기를 보면 알수 있는 거라서 사실은 딱히 없고 그냥 급여를 제일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 급여가 너무 적어서 좀 힘들었고 딱히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전공 급여 정도? 근데 급여도 진짜 제때 주는 회사가 없는 것 같아서 중소기업이잖아 대부분. 앞으로 계획은 정해지진 않았지만 좀 안정적으로 회사 생활을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전공도 안 살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잘리고 보니까 영원한 회사는 없고. 굳이 욕심부려서 이 IT 회사에 있을 필요 없다는 점을 좀 깨닫게 됐습니다. 아무도 제가 일하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저의 만족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기회를 빌미로 제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보려고도 하고 있습니다. IT는 제가 좋아해서 하는 회사는 아닙니다. 그냥 전공이니까 하는 거예요. 먹고 살려고. 근데 어차피 잘리고 내가 좋아하지 않아도 잘리는 거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 하는 게더 낫지 않나. 급여도 어차피 다 가도 최저시급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고 좋아하는 것으로 직업을 구하는 게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별거 아닌데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 같은 백수인 분들, 권고사직 당한 분들, 해고 당하신 분들, 나이가 좀 찼는데 미래에 고민이 많고 뭔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 다 같이 열심히 화이팅해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